출산을 한 여성을 위한 제품들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지 않는구나. 코니는 출산한 엄마들을 위한 브랜드고요. 제가 출산을 하고 40일 만에 목 디스크가 나갔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장비를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는 안고 싶고. 제가 제 아이를 더 편하게 오래 안기 위해서 아기띠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이 원단이 적합한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들로 저희 아기를 안아봤었고, 그래서 이천한 장이 충분히 아기띠 기능을 할수 있는지 저희 아기로 안아보면서 테스트를 했죠. 처음에 이제 되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코아사라는 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찾아보니까 되게 더 비싸고 더 좋은 실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천한 장과 그다음에 등판에 있는 메쉬 그리고 실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걸 써야겠다. 공장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티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실을 하려고 하냐. 근데 이제는 천아기띠를 만든 업체들이 다 코아사를 써요. 저희가 선택했던 어떤 좋은 선택이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됐다는 거에 좀 자부심을 느껴요.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잘 출시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거든요. 실제 제품을 완성하고 오래 써봐야 돼요. 마음에 들 때까지. 가짓수는 적고 오래 걸려도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이냐. 왜냐면 결국은 다 알게 될 거니까요. 열심히 만든 제품으로 기쁨을 줄수 있고 누군가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브랜드, 출산한 여성들의 외로움, 고달픔, 욕망, 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